가장 많은 걸 돌, 여자, 바람,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제가 귤! 네, 그럼요. 제주도 하면 귤, 귤 하면 제주. 11세기 임금에게 귤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제주도 귤 재배 역사는 깊은데요. 지금부터 1월 말까지가 제일 맛있을 때라는 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달콤달콤 제주도 간 길이에요. 근데요, 귤 표면이 좀 거칠고 흠집도 있어 보여요. 이상해. 유기농으로 키운 귤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렇게 상처가 나요. 그래서 유기농 귤은 못생겼어요. 속살부터 껍질까지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유기농법으로 키운 귤, 또 한 가지 팁. 꼭지가 이렇게 별 모양이 돼 있죠. 그리고 약간 납작하면서 그 껍질이 표피가 얇아요. 까면은 그게 맛있어요. 네, 비타민C가 풍부한 국민 건강과일 귤. 귤 두 개만 먹으면요, 성인 비타민C1을 권장량 다 채울 수 있습니다. 우리 이제 이후 귤 갖고 요리를 만들어 갈까요? 귤 그냥 먹기 아쉽죠. 다양한 요리 활용해보세요. 탕수육 소스를 활용하면요, 새콤달콤하니 맛있습니다.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은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잖아요. 또 노화 방지,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니까요. 귤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? 귤 드셔! 잡으러 즐기세요!